네, 이번에는 설치가 완료된 다음 익스체인지 세부 설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 ECP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통은 로컬 호스트 ECP 그래서 Continue 눌러주시면은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드민 계정, 익스체인지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대 언어 선택하라 나와 있는데 일단 영문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눌러 주시고요. 로그인 되었으면 서버에 들어간 다음에 서버가 아니라 먼저 메일 플로우에 들어간 다음에 샌드 커넥터, 송신 커넥터를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ECP 사이트에서 메일 플로우에서 샌드 커넥터로 들어가서 송신 커넥터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인터넷을 선택한 다음 뭐 송신 커넥터 이름은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터넷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넥스트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플러스 눌러주시고 여기에 코스트는 FQDN은 별 코스트는 그대로 냅둬 주시고 세이브 넥스트 소스 서버는 현재 서버를 지정하고 OK 피니시 그러면 여기 활성화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오더블유에이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한 Gmail 계정으로 한번 메일을 테스트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Gmail의 스팸함을 보니까 이 테스트 메일이 도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스팸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제 도메인을 따로 등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SPF 레코드, MX 레코드 이런 것들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스팸으로 들어가고요. Gmail은 수신되지만 아마 대부분 사이트는 차단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네이버.com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 설정을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서버로 이동해서 서버를 더블 클릭한 다음 Outlook Anywhere로 들어가서 일단 내부 외부에 대한 주소 설정이 필요한데요. 메일 점 제가 구입한 도메인은 페프리.com이기 때문에 메일 점 페프리.com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일 점 페프리.c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Negotiation 협상 인증, NTLM 인증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최신 Outlook 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NTLM으로 해도 상관은 죄송합니다. 니고시에이션 협상 인증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보통은 NTLM으로 많이 합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가상 디렉터리로 이동한 다음에 버추얼 디렉터리 그래서 지금 아까 한 거는 서버스에서 Outlook Anywhere를 했고요.
이번에는 버추얼 디렉토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IIS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부 파트를 별도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설정법만 다룰 텐데요. 버추얼 디렉토리 누르고 일단 요거 열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니다. 여기서 익스터널 접속 서버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버를 지정합니다. 오케이, 세이브.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주소를 포맷으로 이제 여기 쭈루룩 설정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작업이 인증서 작업인데요. Certificate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참고로 저는 이제 구입한 인증서가 있어요. 고객 SSL.com에서. 그래서 그 인증서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사설 인증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까지 가야 되는 과정에서 사설 인증서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friendly name 이제 mail.factory.com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인증서는 아니다. 저는 와일드카드일 경우 저걸로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진행하고 어느 서버에 저장할 것이냐. 이 기본적인 서버에 지정하고 넥스트. 그래서 녹음이 잠시 끊겼네요. 이어서 보면은 여기 인터넷과 인트라넷 주소가 있어요. 인트라넷과 인터널 주소는 요거는 조직에 따라 설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인증서 처리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다 같은 주소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라넷이든 외부 주소든 내부 주소든 똑같은 주소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디스커버만 오토 디스커버 해주시고요. 팝 서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렇게 세 개가 등록이 될 거고요. 넥스트 뭐 조직 이름은 이거는 그냥 형식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패밀리 넥스트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이냐 이제 주소 형태 때문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쉐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슬래시 슬래시 로컬 주소 2016 다음에 쉐어 폴더에서
리퀘스트 파일 이렇게 해서 피니쉬. 이제 요청을 진행하는 파일을 만든 거고요. 아까의 쉐어 폴더 이동하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노트패드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가 있어요. 이거를 각자 구입한 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얘는 이제 사이트, 다른 사이트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구입한 이유는 간단해요. 가장 저렴합니다. 저는 대략 2년 정도 계약했는데 40달러, 1년에 대략 20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 경우는 처음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리이슈를 진행을 할 거고요. 메일.페프리.com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주소를 하나 더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카피를 해서 이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밸리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메일로 하셔도 되는데 이메일 지금 올렸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DNS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밸리데이션이 진행되는데 이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제 호스팅 사이트에. 제 경우에는 네임 서버를 제가 직접 올렸기 때문에 제 네임 서버를 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해야 될 주소는 CNAME으로 요걸 등록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CNAME.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CNAME이니까 요 주소고 이제 하나 주소가 한 개가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F4를 눌러서 등록을 완료하고, 이제 리밸리에이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한 인증서 사이트마다 진행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지원을 받거나 거기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간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완료되었고 밸리데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일로도 왔지만 여기 다운로드 CRT로 진행을 해서 인증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받을 위치는 아까 지정한 쉐어 폴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의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 Pending Request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Complete을 눌러주시고 아까 쉐어 폴더 위치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럼 밸리드라고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서비스란에서 어떤 서비스를 쓸 거냐 나와 있어요. SMTP, IMAP, POP3, IIS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와일드카드로 하셨으면 IMAP과 POP3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빼고 SMTP, IIS가 핵심이니까 그 체크를 정확하게 진행해 줍니다. 인증서 등록은 완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메일 플로우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구성한 흐름을 보면은 이거를 DC 있고요. 제가 해놓은 걸 기준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메인 컨트롤 올렸고, 그리고 또 하나 올린 게 우리가 익스체인지 올렸죠.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메일 흐름이 오려면은 여러 가지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SMTP 우리가 메일의 흐름에 오는 건 25번 포트입니다. 물론 뭐 보안 포트라고 해서 587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룰 거고요. 25번 포트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룩 접속과 그리고 웹에서, OWA의 웹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HTTPS의 443 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라고, 서버 혹은 뭐 호스트라고 봤을 때 이제 펜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정확하지 않으시 약간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25번이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까요? 좀더 단계를 나누면은 여기서 공유기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공유기 IP는 보통 우리가 192.168.HTTP
x.1 이렇게 되는데 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25번이 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VM으로 뿌려주려면 25번에 대한 어떤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여기로 25번을 보내줘야 돼요. 포트 포워딩. 포트 아, 죄송합니다. 포트 그래서 25번하고 443을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이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진행을 하려면은 보통은 062 혹은 라우터 메뉴 있죠. 저는 IP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번 포트 특정 포트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정 IP에서 이거를 익스체인지가 사용하는 걸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3 포트는 13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익스체인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앞으로 이제 443과 25번 포트는 익스체인지 페프리 쪽으로 보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은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은 페프리.com이라는 곳은 외부에서 익스터널에서 어떻게 IP를 알고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메일을 보낼 때 기본적인 규약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메일을 보낼 때는 MX 레코드를 이용하고 이게 SMTP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S의 경우에는 이제 443 아까 설명했던 요거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해요. 보통은 호스팅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네임 서버를 따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의사항은 공인 IP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192.168. 요거는 사설 IP잖아요. 그래서 뭐 ipconfig.co.kr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IP 주소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공개되는 게좀 꺼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메일 등록하면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회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 레코드라고 해서 이걸 등록을 할 거고요. 여기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MX 레코드라는 거를 또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 안 하고 이거를 mail.peppri.com으로 쓸게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해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오토 디스커버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걸 등록 안 하면 아웃룩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 디스커버 쪽 가면 역시 같은 걸로 등록이 될 거고, 뭐 CNAME으로 메일 점 저걸로 가르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임 서버에는 등록이 완료되었고, 도메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핑이 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이 되는지 HTTPS로 해서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직 접속이 안된거 보니 갱신이 안된거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외부망에서도 이 주소로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망 설정은 되었고, 이제 내부망도 되도록이면 설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내부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들어가셔서 DNS를 열어주신 다음에요. 그래서 EX2016 자체는 IP가 지정되어 있지만 A 레코드를 똑같이 메일 점 이렇게 해주시고, 오토 디스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X 레코드도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부망도 주소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요. 반드시 SPF 레코드라고 해서 텍스트 레코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스팸 감지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 테스트 환경에서는 대부분 고정 IP보다는 유동 IP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는 이제 이걸 하더라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SPF1, V는 SPF1 해서 IP4 땡 콜론에서 XXXX IP 주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당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IP가 이거였으니까 이 주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규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팸 관련해서 규약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은 도메인 등록 관련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건 반드시 도메인 컨트롤러가 아니라 호스팅 사이트 혹은 네임 서버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설정은 다 완료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룩 설정이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아웃룩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이제 마련된 VM에서 아웃룩을 실행한 다음에 계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드민 계정인 오토디스커버 역할은 이거예요. 자동으로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게 해준 거. 그래서 단어 그대로 오토디스커버고 자격증명 메시지 나오네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러면 바로 설정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거는 정품 인증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동기화 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보낸 테스트 메일이 그대로 센터 아이템에 동기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정보를 보면 mail.feply.com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익스체인지 서버 2016 기본 설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